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25살이고 전기공학과 4학년 재학 중입니다. 아무래도 전기공학과에 재학 중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을 결심하게 된것 같습니다. 공부는 1월 9일부터 시작해서 4월 24일까지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문제는 21년 1회 실기시험에서 전열기 효율 문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공식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필기 때 공부한 전력공학 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윤성만 기술사님의 이론 강의를 들으면 공식을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외울 수 있어 걱정이 없습니다. 효율은 출력분의 입력이라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기름을 넣으면 전력이 생긴다를 통해 전열기 효율 공식은 BH분의 860P코사인 세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이사 공부에 있어서 이론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답형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론 강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34년치 기출을 다 풀 것이 아니면 이론을 들어야 하며 수변전과 시퀀스는 이론이 절대적입니다. 이론을 이해하면 수변전, 시퀀스 기출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저는 블라인드 공부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종이를 조그맣게 접어서 해설 부분을 가리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시야라는 게 해설을 안 보고 풀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문제 바로 밑에 있는 해설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학습이 됩니다. 제가 인강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원은 개인의 진도를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강은 반복 재생을 통한 복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강을 효율적으로 들으려면 학원의 장점을 인강에서 얻어내야 합니다. 저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 교수님들의 답변을 통해 모르는 걸 이해하며 학습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갑자기 도착한 교재와 수백 개의 강의에 압도당하시겠지만 매일 꾸준히 들으시면 어느 순간 한 권씩 끝내며 합격 준비를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너는 학생이니까 붙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기 준비 정말 힘들었습니다. 개강했기 때문에 평일에는 수업과 과제, 주말에는 알바를 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언가 병행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기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